인천공항 보안검색 직원 1,900명이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절차상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엔 이른바 로또 취업이란 비판과 부러진 팬 운동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반성하고 이번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 뉴스들이 워낙 많습니다. 진실하고 거짓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대상, 정확히 어떤 사람인가요, 김현주 기자? 예. 인천공항,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예. 소속돼서 공항에서 이제 보안 검색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인력이 청원 경찰 신분으로 공사에 직접 고용, 직고용되는 겁니다. 예. 당연히 이게 알바 자리는 아니고 상당한 기간과 평가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다만 1,902명 가운데서도 희비가 좀 갈립니다.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는 걸 목표로 우선 공공 부분부터 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하자 해서 네. 이게 제로 선언, 제로 시대를 선언한 거잖아요. 이 방침이 전에 정해진 게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이 이전 입사자는 서류, 그다음에 적격심사, 면접만 통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데 네. 이후 입사자는 일반 지원자와 공개 채용을 거쳐야 아하, 합격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네요. 현재 이분들이 야간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까지 합쳐서 연봉 3,300만 원 정도 5천만 원 받는데요. 네. 현재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평균 임금은 3,850만 원. 조금 오르긴 하네. 일반직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상여금 같은 것도 합쳐질 수 있고요. 일반직 초봉이 4,500만 원인 공사 급여 체계와는 다르다고 공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럼 정규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고액 연봉에 그 복지 우색 빵빵한 그런 정규직은 아닌 건가요? 조금 달라 보이긴 한데요. 정확한 신분은 무기계약직입니다. 예. 비정규직보다는 당연히 고용 안정성이 높은 건 맞고요. 예. 그런데 일반 정규직과는 급여나 퇴직금에서 아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보통은 정규직보다 근로조건도 취약하다고 우리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공무직 또는 준정규직을 줄여서 중규직. 중규직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 자, 두 번째 또 팩트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회의 공정, 즉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결국 정규직으로 뽑을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맞아요? 일단은 없던 인원을 뽑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보안검색 일자리를 아까 정규직, 예. 아까 말씀드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분야와는 다릅니다. 아예 다른 보통은 직역이네요. 일반 정규직을 준비를 하니까요, 공사 취업의 경우에.